우리는 저는 나비하고 한번 나비하고 그림을 한번 부탁드렸으면. 아, 그림이 이제 끝나서 나왔어? 어, 그럼 착각보고 이제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아, 어, 찾아. 거기 오렌지 내 거 두 개 있잖아. 그걸로 달라고 하는 거. 그럼 뭐, 아니야? 그럼 나 모르는데? 부산인 차도 가야 돼. 어, 그래? 뭐 근데 수상한 거리는 평일에는 그게 한가인가 봐요. 그쵸? 네, 뭐 수상한 거리 저희들 뭐 되게 바빠 보이지만 사실 뭐 저희도 그래요. 평일 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맞아. 이 대표님은 지금 또 인천 가 계세요? 대표님 오늘 홍대 인천 별내 네, 이렇게 별로 별로 싫어요. 오늘 동선이? 아, 오늘 계속 약속이 있어요. 어? 그저께 부산 갔다 오지 않았어요? 부산 무슨 어떤 부산의 남녀 저희 대표님요? 네. 그저께요? 백종원 목사님 그저께? 부산 월요일 날 홍대에서 강의하셨습니다. 네, 부산에서 만약에 백종원 목사님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월요일날 홍대 수안거리에서 예, 문화사역자 양성수 어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하셨죠. 그거 괜찮았어요? 네, 뭐, 좋았는데 그게 사실 교회에 관심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이제 50줄에 들어갔는데 아 50줄은 웬만하면 이제 그, 이런 사역들을 할 만한 좀 젊은 리더들이 없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 일은 소모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모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역자들이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모 사실 이제 수상한 거리 뭐 수상한 거리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수상한 거리에서 같이 교제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흩어져서 각자 사역을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오픈해서 뭐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만 해도 그 페스티벌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다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데 사실 젊은 애들은 뭐 그런 것만 쏙쏙 빼먹고 싶어 하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래도 한 7분 정도 오셔서 알찬 시간 했죠. 아 그럴 때 아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사역 손 아프지 않으세요? 지금 저 혼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손 아프시잖아요. 방송 끄고 지워버리세요. 왜? 나는 왜 지금 지금 우리 둘이 라이브를 하는데 네, 보고 있는 사람이 근데 진짜 이거 뭔지 알아요? 저 혼자요. 이거 끝나고 내가 라이브 올라왔잖아? 그럼 사심이 있나? 아, 진짜 콜렉시는 막아 진짜 라이브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지 이렇게 클릭 그래도 클릭하고잖아. 그런 거 말고 그걸 뜨니까 딱 뜨니까 내가 하나 살게 내 라이브인데 왜 내 라이브까지 봐줘 그래. 그래 싫어 안 그래 말 아냐? 야 내 라이브인데 내가 뭐 남기든 말든 내 마음 아냐? 그렇지. 그렇지. 그럼 본인 얼굴만 나와야지. 그럼 친구는 괜찮지 않아요? 아, 친구 정도. 그럼 친구는 아유 친구 생기니까 전에 나 친구 없거든 사역자 중에 친구 없어.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나는 지금 오늘도 아까 그랬지만 교수님 우리 지금 아까 만났던 저 우리 한국대학교 부총장님하고는 거의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성서대학교 부총장님하고 친구시라고요?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 와 엄청난 저랑 같이 놀 레벨이 아니시네. 지금도 그분이랑 밥 먹고 그분이 정 은선이 알겠지만 학교 총장 부총장 뭐 이런 급들은 총장 아니에요. 총장님하고는 별로 안 지내. 나중에 이렇게 먹고. 잘못했을 때 끌려가서 그 상담받는 중. 그렇지. 나 한국 성대학교 부총장님하고 거의 친구잖아. 거의 날 너무 예뻐해 주시고. 대단하시네. 오늘도 그분이 밥 먹을 총알 같이 뛰어가라 그래서 존나 뛰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뛰어가는데 부총장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제가 25만 달려서 아 제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아니 누구도 장난이라고 한 적 없어요. 어? 라이프 대학교 어, 총장님 있었잖아. 구결의 총장님. 라이프 대학교 장난 아니라고. 저희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랑 이제 인사할게요. 우리 좀 이따 만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보고 어떻게 영상 좀 하자고. 수혁아 인사해. 손 들어라. 우리 연선 씨. 아 우리 야상이 보셨네. 안녕. 안녕. 희망촌에서 만나요. 안녕. 뭐.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무서워. 네가 더 무서워. 야.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네. 지금 오늘 저기 홍대 수상한 거리 김정수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할아버지를 불러대죠.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요. 저는 아이들 복사하고 야 잘하지 마. 할아버지 죽으려고 씨. 살살 좀 씨. 몸과 마음을 다해. 애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안녕. 달기 훈련이에요. 달기 훈련.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해요. 안녕. 야. 자, 이제 김종수 목사님이 내려오고 계시죠. 제 친구 목사님. 자, 민증을 갔더니 친구더라고요. 여기 친구 먹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할머니. 아, 할머니 안 계시네. 저희 첫 번째 집 여기 앞에 할머니는 지금 병원 안병동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탐 겨울 내내 못 오고 계시고 여기 이제 할머니가 외출 중이신가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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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지금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안병동 목소리에
이걸 참 어떤 잠을 자셨을까? 여기까지 올라가. 그럼요. 응? 안 보여 난 지금. 또 만났어.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그거야. 태국에서 나오는 거. 망고스틴이야. 여기 가을이 엄마 안 계셔? 아, 엄마 계속 지금 물리치료 하는구나. 들어가세요. 아, 어머니 내려와 계셨구나? 갈게요. 아, 예, 이거 그래요? 네. 얘들아, 넘어질까 조심해. 얘들아, 돌뿌리 조심해. 얘들아, 정강이 조심해. 할머니. 할머니, 나비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거기 나 좀 봐라고 했냐 아니냐? 거기 말해. 할머니. 거긴 여긴 할머니고. 여긴 할머니고. 할머니. 문 열어 괜찮아. 문 열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나비하셨어요 할머니. 오. 멀리서 이렇게 몰려다니면 무섭다고. 이렇게 몰려다니면 무섭다고. 어, 누아르다 누아르. 야, 누아르인데? 뛰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람 부는데 왜 나와 계세요? 나식구 나갔다 온 거야. 아, 그러셨구나. 병원에 갔다 온 거야. 아, 병원 다녀오시는 길. 어, 다리? 응. 허리. 아, 땡이 혼자 있었겠네. 그럼. 여기도 할머니 집이에요? 아니, 집 엄청 크네요.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예요, 미디어. 아, 저거 예보고 막 시어럽이래요. 아, 내가 언제? 시어럽. 시어럽. 지연 클라스. 아, 들어와. 여기 어디예요? 이와 맛있는 거야. 여기 지금 희망촌 갔다 와서 김정수 목사님이 피자 한번 쏘시는 거예요. 와. 예, 신난다. 이렇게 오래 걸리네. 아, 아사일 것 같아요. 오케이요. 승아, 컨서. 네. 오늘 몇 번 갈 거예요? 난 다섯 번. 아, 진짜. 저는 네 번. 넌 몇 번?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몇 번도 말하라고. 7? 언제지? 이게 다섯 번. 나 가족이야? 형이는 일곱 번째 여섯 번. 승아 세 번까지 가족이야? 너 세 번까지 가족이야? 아, 좀 힘들어. 세 번까지. 오케이. 좀요. 밖에 가야지. 맛있게 먹어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네. 어, 깜짝이야. 얼굴이 너무 뚱. 오늘 우리 목사님 우유 빛깔 김정수 우유. 어, 바로 여기구나. 자, 우유 오세요. 자, 우리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친구야, 빨리 와요. 자. 지친데. 자, 오늘 김정수 목사님 제 친구가 오늘 한턱 쏴서 희망촌 다녀와서 저희들이 피자 먹으러 왔어요. 자, 어, 맛있는 정말 아니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기 여기 전민기군이 보이고요. 우리 석희형 공격 들어갔죠? 석희형 김현서 공격 들어갔고요. 저희 팀들 저희 팀들 자, 제 친구가 지친다고 말하네요. 자, 지치죠. 저희랑 있으면 약간 지쳐요. 아, 나비야 그 먹기도 전에 지치네요. 아, 먹기도 전에 지치면 왜? 중요 중요하고 먹어놨으나요? 알겠지? 예. 맛있게 먹읍시다. 손 뭐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애들 피자 좋아, 피자 좋아. 싸? 그러니까. 공격도 안 쳐가지고 깜이라고 생각할게. 공격도 그냥 물어봐. 아들 나보다 못하고? 좋아. 말이야. 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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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는 거야?
근데 너무 들어서 그 반에 들어가서 내가 그날 밤 자고 있잖아. 이 반이 없더래. 근데 혼자 나만 잘라고 온다. 그럼. 그럼 그치. 문제 써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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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을 또 나왔다. 그러다가 다쳤어. 그때는 같은 거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한테 배경하고 했나 했는데 제대로 샀다. 북한이 아들이 우리 아들은 무대에서 태어날 거야. 뭐야 안 한다. 북한 아들 몇 살이었죠? 맞다 편서 이게 빗나가고 태어났어. 내가 분명 잘 맞을 거야. 아 북한 아들 이거 안 맞을 거야. 이거 안 맞을 거야. 어디서 분명하게 하루 내가 울고 온 거야. 야 내가 자면 아빠 자. 우리 그 엄마가 이렇게 보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불들을 이제 말하지 금방 뭐야? 엄마가 잘하네. 아니 공부를 하는 게 영상을 보는지 모르는데 그러지 뭘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